네, 친환경차 등록수 100만 대 돌파 이 이슈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친환경차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렇게 큰 카테고리라서 사실은 네. 네, 보면 그 안에는 뭐 전기차도 있지만 사실 수소차도 있고 네. 또 오히려 이제 뭐 저공해 차 관련돼서 뭐 이제 예전에 디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공해 관련돼서 수소 뭐 친환경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없어졌고요.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주로 이제 요즘에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100만 대 중에 거의 한 70% 이상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주변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많이 이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비가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됐고요. 그 중에 이제 전기차는 이제 20만 대를 조금 돌파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20만 1000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뉴스와 100만 대 이런 뭐 넘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슈화 되긴 했지만 여전히 2500만 대 중에 100만 대라는 건 25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타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전기차는 또 20만 대이기 때문에 사실 네. 1%도 아직 안 된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앞으로 이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뭐 차들의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네. 가시화되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도 뭐 보조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뭐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뭐 40% 감축하겠다 이런 부분들 탄소 배출을 이런 부분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공장을 바로 바꿔라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뭐 차를 이제 신차들부터 계속 이제 친환경으로 유도를 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이제 조금 그동안 이제 뭐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은 이제 스타트를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태생하는 단계인데 네, 주가는 이미 뭐 선반영이 돼서 고공행진을 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성장 기대감이 계속 모아지는 게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시겠죠. 일단 뭐 테마만 보더라도 예전에 이제 2015년, 16년 이제 처음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테마들이 막 형성될 때만 하더라도 뭐 그 당시 이제 삼성 SDI가 2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네, 네. 했었고 그때 에코프로 BM이 상장하기 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제가 처음 산 게 한 6천 원에 샀으니까 뭐 그리고 한 2만 얼마까지 갔다가 네. 뭐 또 이제 뭐 빠지고 했었는데 이제 길게 보면 여러 테마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2차 전지 이제 만드는 세트 업체 그다음에 물론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도 포함되겠지만 아직은 이제 그쪽은 테마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네. 이제 올해 되게 최근 들어 핫했죠. 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들도 여전히 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이제 LFP 사용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LFP 관련주들도 또 이제 맞아요. 하나의 네. 형성을 또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배터리를 더 넣기 위해서는 또 차가 좀 가벼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차량 경량화 관련된 플라스틱 관련된 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된 소재주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도 이제 크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테마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루시드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결국엔 기업들도 이쪽에 자꾸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다 투자를 더 하진 않겠죠. 네, 시장이 커진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차량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야 이런 것들이 또 전체 산업적으로 성장이 될 텐데 인프라 쪽은 좀 더딘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항상 보면 뭐 신도시를 짓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나머지들이 막 맞아요. 만들어지고 약간 된다거나 뭐 이런 네, 우리나라 약간 네. 그렇게 좀 먼저 되고 나중에 인프라가 갖춰진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뭐 1920년대 가솔린 자동차가 보급됐을 때 크게 확대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이었고요. 네, 할부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은 자동차가 급속히 보급이 됐고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도 뭐 인프라가 있겠냐라고 했는데 그때 신호등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또 한 번에 그 업사이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외에 뭐 대량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처럼 네. 사실은 이제 친환경차들에 대한 특히 이제 전기차나 소차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그 뭐 해결하는 과정이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거부하고 다시 가솔린 디젤로 간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네. 가솔린에서 마차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화시킬 요인은 아니구나. 예, 예,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친환경차 등록수 뭐 100만 대란 돌파 이 이슈를 가지고 앞서 지금 관련 테마들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뭐 전체 다 관심이 있긴 한데 네.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뭐 성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또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LFP 관련주들도 저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뭐 그게 반드시 그쪽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삼원계 관련된 주로 소재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랠리가 나왔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LFP 사용 확대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면 2차전지 우리나라 삼원계 관련된 2차전지 소재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주요 소재들이 네. 그 희귀금속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런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것보다는 철을 기반으로 한 LFP가 어느 정도 보급이 돼야 사실은 더 안정적으로 그쪽을 가격을 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성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주들 지금 뭐 PBR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을 분석해 보면 좀 과도하게 비싸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실적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 기하급수적으로 친환경차들 특히 이제 전기차들에 대한 등록 대수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길 돌아다니시다 보면 뭐 아이오닉 5가 자주 보인다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테슬라는 예전에 보기 어려웠는데 지금 너무 흔하게 보이죠.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도 뭐 어느샌가 갑자기 막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내년이 아마 본격적인 보급 확대의 국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GEMP라든지 이런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뭐 분리막, 뭐 동박 관련된 기업들 지금 양극재는 조금 뭐 LFP 때문에 충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기회가 올 수는 있지만 워낙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LFP 사용이 이제 많이 채택이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지금 삼원계 배터리 사용하는 쪽에서의 어떤 좀 우려 사항으로 보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보면 그 망간도 계속해서 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어떤 실험들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꼭 뭐 우려의 사항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대응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삼원계 중심으로 이제 효율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LFP를 못하는 것도 아니죠. LFP를 뭐 물론 이제부터 다시 한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CATL과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결국엔 이제 LFP 시장도 따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사용 자체가 지금에 사용된 거랑 10년 뒤에 사용될 양을 비교해보면 거의 10배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LFP의 존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음극재라든지 동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든지 간에 네. 이런 쪽은 오히려 더 좀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은 뭐 그런 게 걱정되신다, 단기적으로. 네. 그러면 뭐 좀 다른 쪽, 동박이나 네. 이런 분리막이나 동박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뭐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산업 안에 특히 코스닥 쪽을 보면 말씀하신 실리콘 음극재, 분리막, 동박 쪽에 아주 전문화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좀 지금 최근 흐름 어떤지 살펴주시죠. 일단 뭐 지금 양극재의 가장 핵심이었던 에코프로비엠이 뭐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네. 40만 원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대장으로 항상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첨가제 관련된 것 쪽에서는 첨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대주전자 재료도 있고 뭐 여러 나노신소재라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첨보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동박에서는 SKC를 보시는 게 가장 좀 무난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안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밀린 SKC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2차전지 수요 증가세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동박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세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SKC가 결국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은 기초화학이라든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석유화학이 매출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동박 쪽은 한 13% 뭐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반도체 소재 관련된 것도 한 17%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SKC가 이제 올해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반도체 소재라든지 동박 쪽에 오히려 투자를 더 증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증설한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주가는 조금 좀 답보 상태에 있다. 좀 최근에 20만 원을 찍고 굉장히 좀 뭐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네. 사실은 뭐 안정적으로 충분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가시화가 되면 사실은 주가는 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한 17만 원 밑에면 뭐 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들도 계속해서 조금 매수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성장성을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2차전지 관련 소재 업체들이 보면 대부분 기대감이었죠. 매출에 네. 대한 기대감.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불을 지핀 게 사실은 수주들이 나오고 계약이 나오면서 아, 이제 드디어 돈을 버는구나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에코프로비엠이 점프업을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동박 관련된 종목들도 보면 증설을 한다는 이슈로 올라가고 오히려 이제 매출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증설 이슈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데 성장이 아주 강한 쪽 같은 경우는 뭐 2년치, 3년치를 먼저 땡겨 오는 것 자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내년에도 유일하게 성장이 가장 큰 산업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쪽이 아닌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5%대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 1구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